타이니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주기다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 질문에 적힌 책에 랜덤으로 펴서 네. 이제 답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타이니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타이니하진 않네요. 북이. 생각보다 빅하네요. 빅 북이네요. 네. 백과사전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바로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아 무거워. 저는 촤. 여기가 뭔가 오케이, 느낌이 오케이. 오거든요. 당신만의 플레이리스트 정리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 이거 확실히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커버 있잖아요. 빨주노 퍼파남으로 맞춰놨었고 그 다음에는 비 오는 날 들을 셀리스트 아니면 산책할 때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이런 구간을 다 정해가지고 다 해놨었어요. 저도 그런 키워드를 정해서 정리를 했어요. 저도 똑같이 비 셀리스트 있고 드라이브 셀리스트 있고 비행 셀리스트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또 감이 오나요? 팬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무엇인가요? 잘생겼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사랑해? 사랑해. 많이 듣죠. 너무 멋있어. 아 귀여워.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되게 많이 듣습니다. 네. 저희들의 자존감 지킴이. 맞아요. 네.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장르 중에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장르의 음악이 있나요? 저는 인디 음악을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앨범 이제 물수제비 하게 돼가지고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힙합 해보고 싶어요. 저도 연생 때 이후로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춤들을. 저도 최근에는 힙합을 너무 하고 싶어요. 노래도 노래인데 전 춤적으로 너무 힙합을 하고 싶어가지고 연생 때 말고는 없어요. 진짜 맞아요. 그때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의 뮤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수빈 씨. 저는 그래도 저희 데뷔곡 어느 날 말에서 뿌리 달았던 뮤비가 제일 좀 강렬하긴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좀 강렬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보면 너무 풋풋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루저러버. 저도 루저러버. 자 그럼 다음 질문. 자신의 팬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와 근데 사랑해. 네 수빈 씨 뭔가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다 그럴 거고 저희가 이 직업에 진심인 이유가 노력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즐겁고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오래오래 지켜봐 주시고 같이 진심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멋지네요. 좋았어요. 멋진 대답이었어요. 훗날 대중들에게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한 줄로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양질의 좋은 앨범들을 내는 그룹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앨범이라는 단위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안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자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내는 모든 앨범들이. 그래서 그런 앨범이 좋은 그룹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희가 뭔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때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아 그때 얘네 쩔었지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좋아요. 당신에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란 어떤가요? 저는 이 컨텐츠 사실 엄청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실제로 계속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이 채널 만들어지고부터. 그래서 아 우리도 저기서 나가면 참 좋겠다. 우리도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안에서 되게 라이브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맞아요. 또 불러주세요. 예스.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그냥 이 영상들을 보면 좀 뭔가 힐링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귀가 편안해지게 만들어주는 친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귀 편한 친구. 네, 귀 편한 친구. 좋아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또 너무 재미있는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오늘 사실 무대 자체도 라이브 세션 분들이랑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게 사실 엄청 신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또 음악을 되게 풍요롭게 뭔가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고 그래서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라이브 영상 많이 많이 찾아봐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도 그리고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들 골라줄게.